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예전에 디터람스 씨의 디자인 철학을 다루면서 처음 구입한 브라운 시계를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시계 전문 브랜드가 아니다, 뭐 시계는 이쁘긴 하다, 스펙 떨어지는 시계를 저돈 주고 왜 사냐, 뭐 등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모두 리스펙 하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깔끔한 마감과 디자인에 만족을 하였고, 추가로 브라운 시계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주문했었습니다. 도착한 지는 두달 정도 되었는데 이제야 영상을 찍네요. 첫 번째도 최초, 이번에도 브라운 시계 리뷰는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먼저 보여드릴 것은 시계는 시계인데 손목 시계는 아니고 탁상 시계입니다. 예전에 아마존에서 브라운 시계를 검색하다가 본 적은 있었는데 디자인이 좀 심플하고 마침 브라운 홈피에서 50% 세일 중이라 구매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BNC019. 가격은 8파운드 12,000원 정도. 상당히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인상이네요. 시인성은 역시나 상당히 좋고 크기가 좀 작아서 여행용 알람 시계로 사용하면 좋은, 근데 핸드폰 하나면 뭐다 되니까 뭐 어디까지나 갬성으로요. 예. 두 번째 시계는 좀더 그럴싸하는 합니다. 모델명은 BNC007. 좀더 크고 가격은 16.5파운드 25,000원 정도네요. 확실히 이 모델은 크기가 커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이쁠 거는 같네요. 나름대로 시계를 이렇게 누르면 뭐 불도 들어와서 감성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계도 어떻게 쓸지는 생각 좀 해봐야겠네요. 오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일단 패키징부터가 금액대가 좀 있는 느낌이죠. 박스를 열면, 여러분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대놓고 디지털 시계고요. 첫인상은 상당히 깔끔하고 차가운. 근데 실제로 만져봐도 오랜만에 차는 거라 차갑네요. 암튼 차가운 느낌의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입니다. 저는 이베이에서 이 시계를 처음 발견했는데 이 시계가 의외로 리세일 가격이 꽤나 높았습니다. 정가는 400파운드, 원화로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반전은 뭐 $1,000 넘게 파는 경우도 봤고 60만 원대에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브라운 홈피에서 50% 할인가로 200파운드, 30만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원래 실버 색상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품절이라. 근데 또 반전은 지금 들어가 보니까 또 실버 모델도 50% 할인 중이네요. 뭐지? 일단 언제 또 품절될지 모르니까 주문은 또 넣어놨고요. 브라운 시계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또 막상 접해 보니까 뭔가 좀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90%의 일반인들은 싫어하실 취향 같으니까 이 시계 역시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실버 색상이 도착하면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이 딱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드리자면 모델 코드는 BN0106, 케이스 크기는 36.7mm, 두께는 10.1mm, 럭투럭 41.8mm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언뜻 보면 스마트워치 같은 외관이지만 그냥 평범한 전자시계고요. 러그폭이 24mm로 존재감은 있어 보이지만 막상 손목 위에 올려보면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절대 크진 않고 적당한 크기네요. 아무래도 스틸 브레이슬렛을 적용해서 무게는 156g으로 살짝 묵직한 정도입니다. 전면부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이 글래스는 미네랄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고 상단의 브라운 레터링을 제외하면 다른 표기는 전혀 없는 게 특징입니다. 브라운의 특허라고는 하는데 좌측 하단에 이지 스크롤 V2.0이라는 딱 봐도 조그 다이얼 뭐 같아 보이는 돌릴 수 있는 게 있고 좌측을 보면 노란색의 점이 포인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작은 백라이트 버튼이 있는데 요건 이따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 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금속을 정밀하게 잘 가공한 느낌? 뭐 표현이 좀 허접해서 죄송하지만 암튼 제가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케이스 백에는 메이드 인 저머니와 함께 기본적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고 굴곡이 전혀 없는 완전 플랫합니다. 이번 모델은 가죽 스트랩도 아니고 무게도 있는 편이라서 그런지
안 찬 듯 편안한 느낌은 아니지만 뭐 브레이슬렛은 편안한 편이고 무게가 살짝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일단 전면부를 보면 상당히 심플하고 특이한 디자인인데 이 시계가 실제로 2012년도에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도트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시계라고 하네요. 이쯤 되면 디자인 쪽에 종사하시는 구독자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지원 사격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대충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뭐 세계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네요. 저는 어떤 부분이 상을 받을 만한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지만 암튼 시계는 독특하고 심플하니 뭐 이뻐 보입니다. 자, 작동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특허라고 하는 이 이지스크루 2.0이라는 조그 다이얼로 모든 기능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위아래로 돌리면 마치 페이지를 앞뒤로 넘기듯이 기능들이 넘어가고 돌렸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다시 뒤로 가기처럼 페이지 백이 됩니다.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설정을 하려면 스크롤을 누르거나 길게 누르기로 가능합니다. 설명서를 보면 언어도 여러 개로 변경이 가능하고 첫 화면에 뭐 데이데이트를 띄울 건지 아니면 월 일을 띄울 건지 등의 설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이 기능들을 쓸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백라이트는 이게 좀 의문인데 엄청 은은하게 은근히 아님 약하게 뭐 불이 들어오는데 물론 식별은 가능하나 뭐 일부러 전력을 아끼기 위해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너무 밝으면 경박스럽게 보일까봐 절제를 한 건지 비전문가인 저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밝기가 아쉽네요. 총평입니다. 제가 왜 실버 모델까지 추가로 구입을 했겠습니까? 저는 일단 마음에 들고요. 이유는 뭔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뭐 나만의 시계 뭐 그런 정도의 특이한 디자인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가성비 당연히 안 좋고요. 기능적으로도 뭐 별거 없는 디지털 시계입니다. 굳이 경쟁 모델을 뽑자면 브로바의 컴퓨트론, 해밀턴 펄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시계들도 기능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디자인 분야를 1도 모르는 저도 이쁘다고 구입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면 IF 어워드와 레드도트 어워드를 둘 다 수상한 시계라는데 이 정도면 살만한 시계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